안녕하세요. 하하공주 한끼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당뇨에 좋다고 자주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요. 바로 꾸지뽕나무 꾸지뽕 열매랍니다. 오늘은 꾸지뽕 열매와 2010년산 간숙뺀 국산 천일염으로 하하공주표 꾸지뽕 소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꾸지뽕 열매로 생식을 하거나 액기스로 발효하고 또는 술로 담가 드시는데요. 저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건조기에 들어가는데요. 60도에서 23시간 건조시켰답니다. 건조가 다 된 꾸지뽕 열매인데요. 겉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빛깔이 꼭 고춧가루 같죠? 냄새도 정말 특이합니다. 꾸리한 냄새가 나요. 딸아이는 은행 냄새 같다고 하네요. 분쇄한 꾸지뽕 가루를 체에 한번 걸려주면 입자도 곱고 소금과 섞었을 때 잘 좋은 소금 고르는 방법은요. 소금을 한 줌 집어들어 꼭 쥐었다 폈을 때 적게 남아있을수록 수분이 적고 알갱이를 부쉈을 때 곱게 부서지는 것이 좋은 소금이에요. 지금 보시는 소금은 8년간 간숙뺀 소금이라 첫맛은 짰다가 끝맛은 단맛이 감돌아요. 딸아이가 옆에서 소금을 먹고 있는데요. 이제 볶은 소금을 곱게 갈아 볼까요? 좋은 소금에 꾸지뽕 열매가 만나면 어떤 맛일까요? 너무 예쁜 환상적인 빛깔이 나옵니다. 먹으면서도 감탄사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꾸지뽕 소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꾸지뽕 소금은 요리할 때 소금 대용으로 넣으면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고 또 고기를 드실 때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답니다.